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오직 조국만 외치는 야당 리스크라고 말했는데, 지난 석달 동안 오직 조국을 외치면서 조국 사태를 일으킨 것은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엉터리 정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민주당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는 못할 망정,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대타협과 대공존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야당 탓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나라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고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면서 국민을 능멸하고 국회를 희화화한 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집권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